어제 경기도 김포 한강 신곡 수중부 근처에서 요트 한 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경기도 김포 신곡 수중부 하류 10m 지점에서 63살 윤모 씨 등 4명이 요트에 탄 채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윤 씨 등은 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곡 수중부 아래까지 떠내려갔다가 인근 백마도에 부딪힌 뒤 고립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창문 뒤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한 공장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식당 내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가스레인지 과열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울리 선착장에서 BMW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 58살 여성 김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통영 해경은 김 씨가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